구독, 좋아요, 공유. 아버지 부탁드리면서 개미에서 일본 여자 건호 시작해보겠습니다. 민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민서고요. 96년도 4월 9일에 강주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이고요. 키가 173! 고마워. 자, 인스타와 유튜브 하시는데 유튜브 구독 신청과 인스타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실한 거는 173이면서 이렇게 이쁘다는 거는 쉽지 않은 거예요. 이거 뭐야? 공좀 차시나 봐. 골 때리는 그녀 뭐그 프로그램인가? 어우, 너 너무 귀엽다. 양갈래도 잘 어울려. 나는 이 꼰대이에서 이제 처음 봤거든. 꼰대이 고마워. 난 당신 때문에 민서를 알게 된 거야. 이거 뭐야, 이거 둘이 뭔 사이야? 잠깐, 이분도 연예인 같은데 이쁘게 생겼는데 혹시 모르니까 모자이크 할게요. 예, 만약에 보시면 민서 양이 이거 보시면 그 연예인 분인지 아닌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그 막창 같이 먹었던 사람이 연예인이 맞는지, 여자 같거든요. 내가 볼때그 언니가 막창 같이 먹었던 언니가 연예인이 맞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야, 이건 좀 불쾌하다. 너 누구냐 이거? 누군데 옆에서 이렇게 부위를 하고 있어? 이거 짜증나게. 잠깐만. 얘 뭐더라? 폴킴. 아, 이름은 들어봐. 그 노래 잘 부른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근데 불쾌하게 옆에서 뭐 하는 짓이야? 너는 뭐 하는 짓이야? 우리 공주님, 내가 민서 공주님 지켜주려고 내가 지켜주는 거야. 보호해 주는 거지. 잠깐만, 이건 생일 때, 아니 생일 때긴 생일 때인데 그 안경은 안 썼으면 좋겠어. 이거 뭐야? 꽃을 들고 있네. 얜또 누구니? 잠깐만, 시도? 이름이지, 시도가. 시도 씨 조심해. 잡혀가. 근데 민서 씨, 제가 궁금한데, 이거 너무 궁금해서 뭐 이거 참을 수가 없는데, 눈을 왜 그렇게 뜨는 거예요? 우리 존말할 때 안경은 쓰지 말자. 잠깐만, 입술을 그거 뭐야? 너 뭐니 이거? 너 드라마 봤니? 이거 뭐야? 너 급식이었어? 꽃 들고 있는 급식이야? 안녕하세요. 저 급식이에요. 잠깐만, 아까 나이 보니까 급식 안할 나이인데 어떻게 된 거지? 뭐 아무튼 간에. 마음만큼은 급식이야. 너가 급식 먹고 싶다고 급식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한번 흘러간 급식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 어머, 이거 생일 때 같은데? 다음 생신 때날 초대해? 흥, 웃기고 있네. 커피차 받았구나. 지난번에 보니까 좀 힘들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 전혀 안 힘든가. 커피차 받았네. 잠깐만, 이게 나 처음에 뭐 민서가 쏩니다라고 해가지고, 나 민서 씨가 본인이 직접 본인 커피차를 쏜줄 알았는데, 팬들이 쏜것 같아요. 아, 진짜 다음 생일 때나 초대해라. 불쾌하게 왜 이래? 민서야, 미안한데 표정 왜 그렇게 짓냐고. 너 눈빛이 왜 그래? 샤랄랄랄랄라. 너 드라마 그만 봐라 이제. 그리고 아이스커피는 나중에 한잔 사주고. 왜뭐어뭐 반지 달라는 거야 뭐야? 왜뭘 바라는 거야 도대체? 어왜 그래? 꽃보다 이쁜 여자 김민서 편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릴게요.